때려. 그렇지. 그렇지, 다시. 굿. 뭐 오늘 막 그거 백 전반적으로 백 테스트 한번 하면서 피드백 해주면 좋고 그리고 그 이거 뒷사가 연결하는 거 한번 보면서 형이 아직 이거를 잘 모르겠어 사실. 아, 그냥 오른발 나오는 것만 알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사실. 어. 일단 드라이브만 먼저 한번 할까요? 드라이브. 또 너무 잡는다, 야. 또 너무 잡아. 그렇지. 더 올려고 해봐요. 그렇지. 다시.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어야 되냐면, 형 이걸 땡기잖아, 얘를. 얘를 놓고 올 거 아니야. 그러면, 형 오른발이 들어올 때 얘를 같이 땡겨온다 생각해봐. 그럼 이런 느낌 만들어주겠지. 근데 지금 보면 형이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계속 끊는단 말이야, 지금. 근데 땡기란 말이 무슨 말이지? 그러니까 오른발을 처음에 형이 왼발로 잡아놓고 갈 거 아니야, 처음에. 그러면 이 오른발을 집어넣으면서 라켓을 앞으로 같이 보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. 그러니까 형이 오른발이 가고 나서 치려고 하니까 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. 이렇게? 다시. 잠깐만. 오른발이 갈 때 뭔 말이지?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거 아니야. 그 상태에서 얘가 같이 당겨서 들어와야 된다고. 그렇지.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데? 형은 이런 느낌이잖아. 아, 백스윙이 없다고? 얘가 왔을 때, 내가 들어갈 때 얘를 같이 보내면서 들어가 줘야 된다. 다시. 그렇지. 다시. 그렇지. 그렇지. 그런 느낌으로 와야지. 형이 이런 공은 지금처럼 쳐야 돼, 이런 공은. 적어도 이런 공들은 형이 넘길 줄 알아야지. 다시. 또 끊는다. 그렇지. 그만큼 땡기려고 해야 돼. 더 들어오려고. 그러니까 이게 딱 이런 느낌이야. 딱 이런 느낌 지금. 그렇게만 치라고? 이런 느낌이라고 형이. 아 내가 지금? 아, 이 공을 넘겨줘야 되는데. 안 넘어가는 이유도 이걸 잡아서네. 그쵸. 형 어쨌든 이 뒤가 계속 손바닥을 이렇게 스치는 느낌이 있어야 돼. 이런 느낌. 오케이. 지금 얘만 움직여도 라켓은 계속 움직이잖아. 얘만 움직여. 다시. 그만. 더 와봐, 형. 다시. 마지막 잘 쳤다. 마지막. 다시. 나 이거 계속 누르려고 하지 마. 앞으로. 형이 처음에 일단 지금 공이 옆에 있잖아요. 옆에 있으면 라켓 자체도 형이 살짝 대각선으로 당기는 느낌을 만들어줘요. 그렇지. 다시. 이게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이 어떻게 될 때 쳐야 된다 했죠? 제가 형한테? 그 떨어지기 전에. 그렇지. 떨어지기 전에. 근데 드라이브가 이렇게 막 가잖아요. 이건 떨어져 있는 공이에요? 아니면은 안 떨어져 있는 공? 안 떨어진 공. 이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. 아 그래? 봐봐.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 때 치라고 했잖아. 때. 그럼 얘는 벌써 쳐야 되는 공이잖아. 그럼 이런 건 형이 최대한 계속 앞에서 잡아야 돼. 이런 건 적어도 형이 다 앞에서 그냥 다 잡아줘야 된다. 이런 건. 그렇지. 그렇지. 이런 공은 형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안 좋아지는 공들이잖아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이거 빨리 가서. 얘도 지금 떨어지잖아. 그렇지. 얘를 때려야 되는 거지. 형. 그렇지. 걔를 때려야 되는 거지. 앞으로. 아,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진짜 막 이만큼 형이 진짜 이만큼 뜬 공 아니면은
이만큼 뜬 공 아니면 이거 누르기는 힘들어요. 근데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는 공들은 원래 지금처럼 형처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공들인 거. 이런 공들은. 그렇지, 됐어. 그렇지, 됐어. 이 공. 그렇지. 그러니까 공이 형이 공 모양을 보면서 계속 스윙을 한번 만들어봐. 공 모양을 보면서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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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괜찮았어?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형한테 밀려 들어가는 이런 공들 있잖아. 그런 거는 넘기기 힘들어. 이런 거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. 형 백클리어 한번 해볼까요? 백클리어. 백클리어. 공 갔네. 그렇지. 그런 거. 바로 돌지 말고. 이게 형 지금 공 거의 다 깎이잖아요. 맞아. 그러니까 뒤에 오버헤드 스윙으로 예를 들면 형 이러고 가는 건 똑같은 거지. 다시 몸 돌지 말고. 그렇지. 다시. 오케이. 다시. 그렇지. 잘하는데? 좋아졌지. 잘돼. 다시. 자. 처음에 딱 잡아놓고. 그렇지. 다시. 다시. 그렇지. 다시. 그렇지. 너무 이렇게 풀어서 대놓지 말고. 형이 첫 발에 이런 느낌을 만들어. 아, 좀 구부려서? 아, 이런 구부려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하나, 구부려서? 둘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준비.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공들은 어쨌든 간에 다 잡아놓는 동작은 필요한 거예요. 전부 다 그냥 내가 100% 다 때려내는 공이잖아요. 천천히 온다는 거는 그만큼 공에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형이 100% 다 때려야 되니까 얘가 더 많이 이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클리어 좀 더. 오케이. 그렇지. 잡아놓고. 그렇지. 다시. 그렇지. 와, 좋은데? 그렇지. 다시. 다시. 아우, 씨. 그래도 좀 신기하다. 이렇게 단기간에. 그러니까 형이 그거를 느끼면은 된 거예요. 와. 그걸 느끼면. 와, 진짜 좀 다르지 않아? 확실히 전이랑? 지금 백클리어는 되게 잘 된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또 공의 높낮이가 또 다 다를 거야. 아, 그지. 얘가 뭐 조금 빠르게 이렇게 쭉 밀려가는 공도 형이 칠 줄 알아야 되는지. 형 계속 이렇게 치던 거 있잖아. 맞아. 그런 거. 그거, 그 백클리어도 있는데, 그 스윙할 보니까 힘 모아서 이렇게 땅에서 내리 꽂더라고. 아마 드라이브라도. 스위치 할 때? 이거 뭐지? 뭐라 해야지? 어떤 거지? 한번 여기서 형이 때리고 나서, 한번 줘볼래, 여기 한번. 그 밀리는 거 있지, 여기서. 이렇게 해서 막 좀 일자로 가서.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. 백클리어 치면 무조건 나 아니야, 준자강에서. 아, 백클리어 치면? 그러니까 에이전이 있었는데, 준자강은 너 같은 애가 때리면 형 이미 속으로, 끝났다. 들거든? 그러니까 이런 공을 형이 드라이브성으로 보내고 싶어. 맞아. 좀 내려가게끔 좀. 타점을 형이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당겨가야 되는 거지. 아, 그럼 원래보다 더 앞에서 맞아야 돼? 형이 클리어는 여기 두고 이렇게 때리잖아. 스매시도 똑같아요. 스매시도 우리 클리어 한 이쯤에 치잖아. 이거보다 조금 앞이잖아요, 스매시. 똑같이 타점만 조절해서. 그 정도만 한번 맞춰놓고 한번 때려봐요. 늦어. 늦어? 때려. 그렇지. 더 빨리? 때려. 그렇지. 다시. 때려. 다시. 아, 늦어. 때려.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, 형이. 형 드라이브 때릴 때도
내가 때리고자 하는 애가 내 몸쪽 깊숙이까지 들어오면 때리기 힘들잖아. 그렇죠. 그러면은 그러기 전에 형이 타구를 해야 되는 거야. 더 떨어지기 전에. 그것도 빨리 가는 게 중요해? 그렇죠.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죠, 당연히. 근데 이게 공이, 형 공 모양을 한번 잘 봐. 자, 이거 지금 위에서 다시 꺾여 내려오죠, 이거는. 어. 꺾였잖아, 그렇죠. 그럼 이때도 꺾이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야, 이때도. 그렇죠. 어, 그러네. 얘가 꺾이기 전에 쳐야 되는 거예요. 아, 오케이. 형이 봐봐, 가만히 서 있는 애가 치기 쉬워요, 아니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애가 치기 쉬워요? 가만히 서 있는 애? 어, 가만히 서 있는 애. 그럼 얘가 언제 서는지를 형이 잘 생각해. 아.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. 그럼 얘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다시 떨어진단 말이야. 그 전에 쳐야 된다, 이거. 그렇지, 그 전에 때려야 되는 거지. 다시. 아, 다시. 내려온다. 그렇지.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, 형님. 내려온다. 그렇지. 뭔 말인지는 알겠어. 이해했어. 훨씬 낫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가면은 다시 돌아서 떨어지잖아. 아, 그 나도 모르게 확 가려고 하네. 이게 형이 공을 잘 보고 움직이면은 스윙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없을 거야. 아.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. 아, 똑같이? 아, 똑같이. 다시. 형이 응용을 한번 해봐. 형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형은 스윙 문제가 아니고 형이 얘를 언제 쳐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냥 이 그래? 셔틀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그래야 돼. 그렇지. 그렇지. 돌 얘가 언제 도는지를 잘 봐. 그렇지. 이 봤나? 때리지 말고. 그렇지, 다시. 그렇지, 다시. 몸 먼저 돌면 안 돼요. 끝까지 봐. 그렇지, 다시. 다시.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게 형이 모든 대각 플레이를 할 때, 여기를 보고 하려고 하면 안 돼. 그래? 어디로 어차피 보고? 대각선은 형이 저쪽에서 여기로만 보내려고 해도 저쪽으로 빠져. 아, 그러니까 형이 대각을 치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올 거 아니에요. 그럼 얘가 더 깊게 빠진단 말이에요. 형이 생각한 것보다.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치면 일로 간다는 거지. 한 이쯤 보고 친다 생각해. 네트 보지 말고 그냥 코트 중앙 정도 보고 친다 생각해. 그렇지, 다시. 따라가는 게 너무 늦어요. 가. 그렇지, 다시. 굿. 잘하는데? 그래? 뭐 안 돼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? 나 처음 해봐, 이런 거. 처음. 처음이죠, 나 이런 거. 아니. 안 해봤어요? 레슨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어. 그래? 잘하는데? 그래?